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플레마! 오, 새로운 브랜드예요. 네, 드라이브입니다. 이게 미니 페달인데, 플레마! 와, 플라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플레마라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네, 오버드라이브이고요. 볼륨 톤. 그리고 이게 오버드라이브 그 믹스 같네요. 오버드라이브 레벨 같아요. 네, 그리고 핫 웜. 아, 이렇게 색깔을 줄 수 있게끔, 톤에 색깔 줄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네요. 오, FC07 이라고 되어 있고, 아웃풋하고 인풋 친절하게 써 있어요. 네, 가끔 아웃풋 인풋 안 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너무 헷갈리죠. 네. 네, 얘는, 배터리가 내장이 아니라서 배터리를 넣지는 못하고요. 네. 9V DC인 사용하셔야 됩니다. 색깔 너무, 진짜, 귀엽게 앙증맞게 되어있어요. 150g! 진짜 가볍죠. 얘는 미니 페달 중에서도 좀 이것도 전장이 되게 짧게 나온 편이에요. 살짝 긴 페달도 있는데, 네, 진짜 미니멀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새로운 브랜드예요. 저희 처음 썬데이기템에서 처음 하는 브랜드인데, 플레마. 플레마. 네. 얘는 중국, 오리지널 중국 제품이고요. 네. 셴젠에서. 셴젠. 셴젠이 홍콩 옆에 붙어 있는 거. 아, 그렇구나. 저 서쪽 끝에 있는 심천이. 나 가봤었지. 되게 더운 쪽인데. 더워요? 네, 심천 쪽 덥지 않아요? 아, 약간 베트남 쪽인데 그럼? 그 모르겠어요. 홍콩하고 홍콩에 네. 들어가는 그 문이 심천에 있어요. 아, 그렇겠다. 네. 그래서 그걸 지나면 홍콩이고 네. 했는데 홍콩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콩에서 다시 심천으로 넘어오려면 네. 비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중국 비자. 그래서 차이나니까. 홍콩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냥 바라만 봤었다. 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에서 만들어진 플레마입니다. 네. 심천 쪽이 네. 락을 굉장히 거기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음악 공장, 뮤지션, 뭐 그런 뭐 악기 공장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 플레마도 아마 그쪽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네. 자, 드라이브이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미니 페달 형식으로 나왔어요. 네. 플레마가 이제 페달의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미니 페달 치고도 엄청 작네요. 네. 이게 손가락 하나. 네. 진짜. 손가락 하나죠. 네. 전 손가락 좀 짧네요. 네. 손가락 하나 정도. 네. 보통 미니 페달보다도 살짝 작아요. 전장이 약간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미니멀하게 진짜 미니멀 중에서도 미니멀하게 네. 나온 이제 플라마 드라이브 미니 페달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건데 네. 이 토글 스위치가 뭐 다른 노브들도 노브인데 토글 스위치가 이제 웜하고 핫하고 있어요. 네. 간단하네요. 드라이브, 볼륨, 톤. 네. 오호.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선 팬더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톤이고요. 웜으로 해놨고요. 네. 다 중간. 다 중간. 아. 야. 야. 좋다. 이 드라이브라기보다는 좀 되게 부드러운 디스토션 예, 느낌? 예. 아, 드라이브 진짜 잘 먹네요. 좋다. 진짜 부들부들. 완전 따뜻한 소리예요. 따뜻한, 진짜 웜, 말 그대로. 진짜 웜이네. 네. 야. 자, 톤 만져볼게요. 네. 내려볼게요. 이게 톤도 좋다. 네. 이게 0하고 10하고 네. 몹쓸 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오버드라이브 드라이브 양. 자, 드라이브 양 좀 줄여보면 효과도 약간 있네요. 좋아. 이게 부드부 좀 달라붙는 느낌이 좀 들죠. 네. 네. 그 테일 그 네. 그 울리는 소리에 네.
뒤쪽에 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네. 네, 감싸주는 것들이 굉장히 따뜻해요. 네. 어우 좋다. 블루스 드라이브 그러니까 블루스 느낌이네요. 드라이브인데 이거 초록색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자 그러면은 우선은 다음에 마샬로 한번 옮겨보고 가볼게요. 그 보스의 오디원보다 살짝 역가가 낮아. 그래서 더 따뜻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쏘는 거 없이 따뜻하다. 예, 이게 튀는 게 없으니까 예, 좋네요. 그냥 부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볼륨값도 상당히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긴 예. 해요. 근데 볼륨값이 막 확 커지진 예, 않아요. 확 커진 자, 그러면 지금 웜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제 핫 쪽의 갈게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핫. 네, 같은 예. 볼륨. 웜? 웜은 이 정도예요? 아, 거의 뭐 두 배가 올라가네, 두 배가 볼륨값이. 올라가네. 진짜 핫하네. 아, 좋다. 근데 이거. 오버드라이브, 드라이브의 양은 현저히 낮아졌어요. 볼륨값이 좀 올라가고 거기에 질감 느낌만 잘 보고 네. 그렇게 코드 좀 잡아볼 수 있어요. 여기. 얘는 약간 부스팅 되면서 드라이브 걸리니까 내가 솔로잉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도드라졌을 때 그때 얘 사용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딱 튀어나오는 소리 딱 잡아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데 이거? 자 그러면 듀얼리스트에다가 듀얼리스트입니다. 네. 그치 이거지. 그냥 듀얼리스트. 알메가 없는 느낌에서. 네. 오, 좋다 이거. 와, 이거. 오, 너무 좋아 이거 박수. 와, 이렇게 써야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부스트로 네. 그냥 완전 먹고 야, 가네요, 얘가. 먹고 간다. 야, 좋다. 아, 그래. 이거지. 자, 그럼 웜 디스트는 좀 어떤지 봐 볼까요? 자, 웜. 듀얼리스트예요. 잠깐만. 듀얼리스트에서 얘네. 볼륨을 최대한으로 해 놔야 돼. 아, 그렇구나. 예. 이건 듀얼리스트. 저 같으면 네. 가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가격이 정가가 67,500원인데 네. 기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54,000원. 네. 이거를 54,000원. 이거 두 개 사시면 듀얼리스트 되는 겁니다. 아, 네. 그 요 토글이 네네네 얘 다 하네 얘가 진짜 그 두 개의 이펙팅 효과를 내면서 진짜 색깔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내 거의 색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부스트도 색이 다르잖아요. 예. 이게 다르니까 부스트 색도 달라. 그래서 이건 되게 사용 진짜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거 두 개 세 개 사도 되겠다. 기타 한번 바꿔볼게요. 네. 웜에다가 험버커면 예, 제일 날 딱 웜의 험버커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마샬 네. 웜 험버커. 마샬 벌써 기대가 듀얼리스트예요. 지금 듀얼리스트. 그럼 클린톤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클린톤 먼저 들어볼게요. 자, 웜에 놨습니다. 이거 완전 클래식한 드라이브인데 이거. 그러면 하세 녹음.
들어볼게요. 네, 하스는 볼륨감 좀 줄이고. 좋다 이거. 우와. 자 그럼 듀얼리스트의 부스팅 효과 되는 거. 이건 듀얼리스트예요. 아, 이거 제대로 걸렸다. 오, 이거 물건이네요. 오, 너무 좋다. 아, 물건이다. 이거 너무 좋다. 예. 아, 이거 아, 아. 가격 54,000. 네, 예. 한 줄평 주시죠. 와우. 한 줄평. 네. 두 개 사십시오. 한 개보다는 두 개. 네, 두 개 사십시오. 네. 드라이브라고 쓰여 있지만 부스트로 사용하자. 네, 좋습니다. 네. 부스트인데 너무 따뜻해. 진짜. 네. 이게 그럼, 그 부스트의 그 아 뭐라지 좀. 뭐 오버스러움이 없어. 네. 네. 그냥 정말. 그것 좀 버려 이제. 뭔데요? 아, 나 맞아요. 아니, 버릴 때 됐어요. 아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맨날 부스트. 아니, 아 그. 그래서 제가 이펙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집을 옮겼는데 이번에 집 옮기면서 이펙터들을 이제 딱 모아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좀 해봐야죠. 내놓을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되게 잘 썼던 부스터 뭐 이펙터들인데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기타도. 하나씩 더. 정리할 거예요. 네. 뭐 아, 기타를 기타 안 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어? 기타 놀려고요 이제. 진짜? 어, 왜 기타를 놓으세요? 이 재밌는 걸. 아 기타 평생 가야죠. 평생 네. 가는데. 근데 많은데 거기서 이제 저만의 기타를 좀 이렇게 찝어내고 줄이고 네. 좀 빈도수가 맞아요. 작은 건 좀 처분도 하고 그래야죠. 다들 근데 내가 못 버린 이유가 다 알다시피. 그 하나하나마다 다 너무 스토리가 좋아서 있죠. 스토리도 있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얘네를 쉽게 내보낼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 뭐 이거를 내놓는다는 건 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좀 마음을 강하게 먹긴 했습니다. 네. 내놓으실 때 좀 저한테 카톡도 좀 주시고 하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 또 뭐 혹시 또 가져가실 수 있는 이거. 사람도 네.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EP 부스터부터 처분하십시오. 아, 얘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니까 와, 54,000원. 네. 예. 자, 그러면 별점 줄일게요. 자, 점수 몇 대 몇? 9.5. 9. 네. 버리고 얘 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개 사겠습니다. 네. 진짜 좋네요. 네. 오늘 플레마 드라이브. 플레마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드라이브로 시작을 해봤는데 데뷔가 아주 인상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 기어가 기대되는 그런 플레마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어는 오버드라이브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디스토션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네.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